네, 알겠어요. 멘탈 체인지 트랜스퍼요. 거의 도착했대요. 아, 이렇게 코앞에서 말해주는 게 어딨어요? 그러니까요. 트랜스퍼인데 왜 출발할 때 노태 안 했냐고 했던... 전원 정보죠. 인계 받은 거 없는데요. 무슨 소리예요? 저 시티어. 박지호.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도 정확히 몰라요. 초진했던 병원에서부터 멘탈 체인지 상태였다. 뭐 여기선 안 되겠으니 상국으로 옮겨달라. 뭐 이렇게만 전해들어서. 초진 어딘데요? 을지로 강병원이요. 예. 멘탈 체인지 CT요. 갈게요 지금. 예 선생. 예. 환장한다 환장해. 야 아니면 환자들 웬만하면 리코먼 필리필드로 마치라니까. 에? 그 해봤자 두 당 만 원 차이도 안 나. 환자들한테 부담 아니오. 과장님 제가 지금 멘탈 체인지 때문에. 아니 응급실이라고 뭐 다 없이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봐서 좀 산다 싶으면 서로 윈윈 하자는 거지. 우린 매출 올리고 환자들은 고급 처방 받고 안 그래요? 아까처럼 객담이나 혈담 뱉는 환자들 보면 그냥 제깍제깍 아이고 그 TST 받아보셔야겠다 쑥 던지란 말이오. 야 우린 그래도 보험 팔고 약은 안 팔지 않냐. 네가 매출 땜시 아침부터 딴 과장들 앞에서 깨지는 내 심정을 알아? 응? 니나 나나 이 짬밥으로 다 딴 데 못 간자. 너네 밑에서 일 못해요. 그렇다고 뭐 막말로다가 확 다 엎어버리고 개원을 할 수가 있나. 할당량만 좀 맞추라고. 예. 간다. 들어가십시오 과장님.